이웃사랑 나눔 실천 작은 천사 이준기입니다. 오늘이 독일 유학을 다녀온 유명한 트럼펫 상임 연주자이신 박상수 상임 연주자님께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한 지 14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일 1시간 반씩 연습을 한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연습을 마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뒤에 있는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제 영상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일어서서 연주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를 쳐주는 게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아래를 치게 되면은 텅잉의 원리가 투 하면서 공격이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이가 나면서 투 이렇게 마치 칼로 써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내는데, 만약에 여기 붙어 있으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공간이 막혔다가 열리는 게 좀 넓잖아요. 그래서 투 했을 때 공기가 빨리 나가는 것 자체가 약해져.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공기를 내보냈는데도, 그러니까 이만큼 위를 치면은 이만큼의 힘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아래로 한다 생각하면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힘이 드는 거야. 소리는 이만큼. 네. 그래서 이 위치는 항상 달라야 돼. 그 생각하시는. 혀를 안 쓸 때는 내려놓고, 텅깅을 할 때는 예, 마치 그 새총 이렇게 땡겼다가 하듯이 예, 민첩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아, 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거 전체가 이어져 있다 생각하세요. 누르기만.
하세요. 도에서 도시시블렛. 이번에는 텅진을 하는 거야. 마지막에 혀로 막지 마세요. 그냥 공기로 없어지게. 숨을 마셨 이렇게 한숨 쉬듯이 요 입술을 악기 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한숨 쉬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거를 마셨다고 듣는 것도 지금처럼 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되고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내는 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그냥 벌리기만 하시면 돼. 안 나게. 그러니까 악기를 불려고 하려고 그러시더라. 안 불려고 하셔야 돼요. 돌아갈 순 없잖아. 넘어져도 가.